안녕하세요. 수성단 특별입니다.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양띠분들의 또 4, 5로 6월달 월병이세를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 양띠 여러분들 잠시 약간 조금 먼저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 영상을 되게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네. 상반기 때 내가 조금 부진하게 시작했으니까 좀 전진을 할 수도 있겠지 4월, 5월, 6월 달에는 생각하셨던 분들 중에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. 되게 좌지우지 내 생년월일에 따라서 많이 극명하게 갈리고요. 생년월일에 따라서 그렇죠.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? 확연히 차이가 있고요. 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그렇죠. 양념이 막 첨가가 됩니다. 내가 완전 생년월일은 완전 좋다고 했는데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최악이 될 수도 있고 최상이 될 수도 있어요. 우리 양띠 여러분들 먼저 4월 집중하세요. 네. 4월 달에는 기회도 오지만 손재도 있어요. 내가 어떤 기회를 잡느냐에 따라서 꼭 이 기회가 한 가지만 오지 않습니다. 두 가지가 같이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. 근데 둘 다 그럴싸해 보이는 게 문제죠. 그렇죠. 둘 다 괜찮아 보이고. 그렇죠. 둘 다 괜찮아 보이고 네. A 아니면 B를 선택해야 네. 되는데 나는 자꾸 B가 좋은 걸로 보여. A를 좀 더 선택해야 되는데 이럴 땐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되냐? 주변 사람들의 제일 가까운 사람들 중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좀 조언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잘못된 선택을 할 수 그렇죠. 있다는 거네요. 우리 양띠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은 팔랑귀가 돼서 문제인데 내가 귀를 닫아서 양띠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겨요. 그러니까 우리 4월 달에는 길을 조금 열어보자고요. 양띠 여러분들 5월 달에는 저 이사를 가야 하는데 갈 수 있을까요?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회사에서 임금 협상 안 해주면은 저 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여기에 조금 그냥 동결돼도 가만 있어요? 움직여요? 하시는 분들 가만히 계세요. 움직이지 마라. 네. 움직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괜히 움직였다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끌고 갈 수 있으니 5월 달에는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양띠 여러분들 6월 달에는요 우리 상반기 거의 다 끝났다 생각하고 방심하는 달이에요. 이 달은 내가 조금 긴장을 하고서 매사에 집중하고 매사에 조금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면은 하반기를 순탄히 시작할 수 있는 달이고요. 이때 방심하고 아유 난 몰라요 이제 상반기 잘 달려왔으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달려왔는데 지금 결과가 좋든 안 좋든 하반기에도 뭐 큰 차이 없지 않겠어요? 하신다 그러면은 금물입니다. 6월 달에는 상반기 때 마무리를 잘 못하셨던 분들도 하반기를 기대해 볼것 같아요. 전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절대 방심은 금물. 내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되시니까요. 양띠 여러분들은 6월 달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천천히 내가 한 발 한 발 내딛는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마음이 급하면 내가 행동이 먼저가 되고 행동이 먼저가 되다 보면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에요. 근데 그 실수의 타격이 양띠 여러분들 4월, 5월, 6월 달에 조금만 내가 내 생각에 내 고집에 행동하셨다가는 잃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 점만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양띠 여러분들 4월, 5월, 6월 달에 부진하셨던 분들은 조금 상승곡선을 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상승곡선 타셨던 분들은 내가 아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방심은 금물이라 그랬어 이 점만 꼭 명심하시면 순탄하게 흘러가실 수 있으니까요 4월, 5월, 6월 달에 무난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수성단 샛별에서 늘 양띠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